네, 지금 LTE 모드 테스트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명령창이고요. 첫 번째는 LTE 모드를 통해서 전화 걸리는 것을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유심을 받았고 하나의 이제 핸드폰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여서 뭐 관리자한테 전화가 갈 수도 있겠죠. 그런 형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화가 오죠. 네. 이 LTE 모드를 통해서 이 전화를 걸수 있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한번 문자를 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일단은 넣어주고, 그래서 보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보낼 데이터를 쏴주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끄는 문자를 하나 해줘서 데이터 이제 끊어줘야겠죠? 데이터를 끊어서 이제 보내주면 네, 보내주면 이렇게 이제 뜨고 아, 지금 메시지가 보냈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문자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